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퀴즈 서비스 최인지원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읽어서 좀 봤는데요. 매일 휴가를 떠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휴가를 떠난다. 좀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요.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발밑에 모래를 깔아놓고 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티즌들의 반응이요. 발만 휴가를 떠났다 이런 식으로 덧붙여놨던데요. 참 재밌습니다. 진짜 휴가를 떠나는 줄 알았는데 저는요 휴가는 고사하고 정말 날이라도 조금 풀려서 몸과 마음이 휴가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에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에 몸과 마음의 휴가를 저희가 또 드려야 될 텐데 종목퀵 서비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시향부터 전해드리고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예, 국내 증시 오늘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아쉽게도 하락 전환이 됐어요. 장 초반에 2017까지 올라가던 코스피가 지금은 2000선 붕괴가 됐고요. 1994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파른 원달러 환율 하락이 걱정인데요. 오늘 환율이 1060선도 깨졌죠. 1056원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환율이 1050원대로 내려간 게 1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일본 정부가 10조 3천억 엔 규모, 우리 돈으로 122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국내 기업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수출하는 기업들 주가 오늘 좀 자동차주도 그렇고 빠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가 높게 나오면 중국 부양에 약간 차질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잠시 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정리를 하고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적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만 해주십시오. 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가 보내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꾸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 남은 원장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 적용되는 룰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종목 봐드리기 위해서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지금 제 왼편에 남은 원장께서 별점왕 별표 달고 계신데요. 1월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면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고인 파리 전시회 초대권 두 장씩 보내드릴 건데요. 전시회 티켓도 받아 가실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시청자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 연결을 통해서 첫 번째 상담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목소리 왜 이렇게 신나 없으세요? 다른 것도 많이 샀는데요. 오늘도 샀는데요. 예. 현대중공업이 너무 무겁게 안 올라가가지고요. 예. 이게 언제쯤 회복이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군요. 시청자님, 현대중공업을 예. 그럼 얼마에 사셨어요? 이게 언제 샀는지도 하도 여러 개를 사놔가지고 35만 원대예요. 35만 원대 비중은요? 비중은... 이게 작게 샀어요. 그러세요? 10%요. 예, 예. 한 10% 정도 있으세요? 예, 예. 예, 비중은 적은데 그래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이게 언제쯤 이게 조금 올라가나? 예.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인지? 예.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 하면은 지금 자리 손절도 생각을 하세요? 깊은 한숨이 아니고 좀 며칠 좀 더 보고 예.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오늘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예. 기다릴 수는 있겠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남은 원장님 전화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예, 현대중공업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가자 세 분. 왜냐하면 지금 팔기도
팔 수도 없는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 의견 주신 분도 있고, 그냥 팔아라, 분할 매도하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의견 들을 텐데요. 추가 매수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 예,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 제가 오늘 겁니까? 추가하려고 그래도 딴 거를 사과 아, 들라며. 그러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얘기 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35만 원에 사셨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굉장히 좀 힘드시죠? 지금 같은 예, 경우에는 힘들죠. 이거 정말 언제쯤, 재미도 없고요. 예. 지금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한다 하던데요. 네, 일단 올해 수주 목표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보다 수주 목표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 측면으로는요,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도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든 몇 달쯤 아, 매돌이 걸리나요? 아니고요. 지금 그 35만 원을 기대를 하기에는요, 올한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예, 여튼 사시 매수 가격이 올 때까지를 그냥 기다리는 전략보다는요, 적정한 타이밍에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예요? 예, 지금은, 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요,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조선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회복은 상당히 좀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즉 상반기에 조선주가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 시세를 리드하기에는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상반기 정도로 좀 길게 잡아서 한 28만 원 정도 오면은요. 28만 원 예. 정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몇 달쯤 되겠어요? 지금 장세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그 올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 2월 정도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2, 4분기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단 시간을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1, 4분기를 넘어서 2,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조선업황 전체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파시지는 마시고요. 한 28만 원대 2, 4분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5, 6월 달 정도, 여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때 제가 28만 원에 끊으라고요? 예, 28만 원 넘어가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에서 한번 승부를 거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다른 거를 또 매수를 했거든요. 예, 예. 시청자님. 예, 최선의 방법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35만 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주가가 28만 원선 왔을 때 그냥 정리하시고요. 이제 그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예, 수시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텔레비상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황이 어떤지 저희가 얘기도 또 계속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대응 잘 하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현대중공업 봐드렸고요. 오늘도 벌써부터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빨리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43만 1349원 고려 아연을 이 가격에 사셨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셨겠죠? 43만 원 선에서 사셨고 30% 지금 손절할까요? 의견 알고 싶습니다. 8466님, 예, 이상루 대표님. 뭐, 예,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더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딱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으로요,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파는 형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고, 대신에 우리가 금가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금가격을 지금 같이 보시면 하단 자체를 지금은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요. 이걸 흔히 우리가 맥점이라고 하는 점인데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기술적 반등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선을 보시되 지금 위에 40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20일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단으로 향할 때 이 힘 자체가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헤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2월달은 넘어야지 다시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금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자체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개선이 조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는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하단에 만약에 37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차익 시 단기적으로 무조건 손절을 하시고 넣어지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8466님께서 고려아연을 벌써 두 개나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자리 손절 아니고요. 조금만 버텨보자. 그런데 37만 원 선은 의미가 있겠다. 그때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손절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로 대표께서 봐주셨고요. 이번에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문의 들어온 일진전기 바로 봐드리죠. 12,300원에 30%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남은 원장님. 매수 가격이 12,300원입니까? 예. 지금 가격이요. 4,660원이니까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장기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010년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현 가격까지 계속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진 그룹 자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보호가치가 높은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나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건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전기 자체도 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사분기 실적 흑자도 전환되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은요. 현재는 아직은 뚜렷한 어떤 방향성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전기 쪽으로의 매집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기술적인 흐름은요. 지금 4,000원,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지금 1년 정도의 가격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도 지금 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까지 지금 4,600원짜리 거래량이 29,000주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 관심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부터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매수는요. 현재의 거래량에는 합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만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뭐 1, 4분기 내에서 빠른 템포로 스마트 그리드의 테마를 힘입어서 한 6,000원까지 온다면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동방선기인데요. 동방선기 이제 봐드리기 전에 멜팔소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벌써 한 서너 분께서 문의 주셨는데 오늘장 급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봐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동방선기부터 풀어드릴게요. 매수가가 5,000원에 10%십니다. 네, 지금 풀어드리죠? 예. 네, 일단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응용해서 좀 매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주봉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어제도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어제 강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대부분 다 저항 구간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에 또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죠. 이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또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많다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징 스타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대표님, 신공항 예. 테마주여서 담았다고요. 가져가도 예, 예. 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인 흐름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봉상의 흐름을 보신다면 단기 트레이닝에는 가능한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주봉상에서는 대부분 다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서서 있던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지지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만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까지는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대신에 장기간으로 들고 가기에는 힘이 든 주식,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방성기 이어서 지금 받으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0094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요? 네, 지금 그 CES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플렉시블 OLED TV 전쟁이 지금 붙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LCD에서 LED, LED에서 다시 OLED 시대가 열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가격에 대한 일단 현재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본격적인 가격 하락은 디스플레이 가격은요. 한 번도 올라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반도체 가격하고 다르게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에 점진적인 점유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관련된 장비 업체들 뿐만 아니라 LG의 전자에 관련된 기업들도 모두 다 좀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13년 전망 굉장히 좀 밝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재 37,000원대 가격에서 좀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9,700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0% 이상, 한 25%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의 추세가 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어떤 탄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6월 2만원에서 2만1000원대 가격에서 37,000원대까지 가격의 정확한 반지점에 와 있거든요. 따라서 현 가격이면 일단은 조금씩 분할해서 되는,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으로 판단하니까요. 조금씩 매수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멜팔스 지금 풀어드릴게요. 멜팔스가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겁니까? 물어보셨습니다. 6685님께서 멜팔스 봐준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시청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가 가장 높아요. 33,744원 20%. 나머지 두 분의 매수가도 일단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5247님께서는 25,750원에 15%시고요. 1149님께서는 23,500원에 10%십니다. 기준은 33,000원 정도로 좀 잡아볼게요. 멜팔스 오늘 왜 빠집니까? 네, 뭐 제가 지금 뭐 추정을 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일진 디스플이나 아니면 지금 ELK 같은 터치패널 업종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멜파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 역할을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기관과 지금 외국인이 큰 매도세 리스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상보다 더딘 터치패널 모듈 경쟁력, 이런 뉴스가 있죠. 그만큼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아, 멜파스가 터치칩과 터치패널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반면에 지금 이렇게 실적 시즌이 되니까 생각보다는 못 미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팔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하단 자체가 지지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팔기에는 조금 늦은 순간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하단에 만약에 지지점을 한번 잡아보신다면 22,000원대가 되겠는데 22,000원을 만약에 지지를 못 시켜주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22,000원이 지지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만원대, 2만원 중반대 사신 분들 다 그렇게 같이 똑같이 대응하면 될까요? 22,000원이 손절 겁니까? 네, 상당히 난해합니다. 제가 왜 3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 팔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요, 25,0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3만원대 사신 분들이 팔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더욱더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뭐 이렇게 당연히 손절 범위는 지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팔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지만 제가 팔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팔게 되면 그 밑에 또 잡으신 분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2만원짜리가 22,000원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그 부분만 제가 확실하게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멜파스 봐드렸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한일 이화인데요. 거래되는 가격과 매수가가 같네요. 67,300, 아,
6,730원에 매수가 됐고요. 비중이 25%시랍니다.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8501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결론적으로 먼저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일이야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와 기아차의 납품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정적이라는 것은 곧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 흐름들과 거의 동반적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들이 작년보다 꽤 안 좋은 부분인 것은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측면으로 본다면 유동성을 대규모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엔화와의 어떤 경쟁 강도가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예. 최근 그 원엔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반등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직 낙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도요. 유동성이 무제한 공급. 미국이 무제한 공급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일본 시장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분명히 좀 힘들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우리나라 측면으로 본다면 이 엔저 현상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 가격이 6,730원이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 7,000원만 넘어가는 수순, 즉 기술적 반등이 짧게 나오는 구간에서 그냥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일정 부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단기적인 반등식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재는 일단 피하고 가는 게 좋겠죠. 한일이와 그냥 지금 손실 아니시니까 파십시오. 팔고 대응 방법 다시 짜보시고요. 현대위아도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 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뒤 남은우 원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현대위아도 오늘 두 분이나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이번에 전화 연결해봅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 예. 시간 늘 기다리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락앤락을 예. 9월 초에 26,000원대 후반에 샀고 예. 중간에 조금 더 사가지고 단가를 23,800원에 맞췄어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늘 26,000원대를 못 가고 미끄러지더라고요. 27,000원을 넘지 못하고 예, 예.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요.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그럼? 10%요. 아, 10%. 추가 매수를 나눠서 있는데 비중은 10%시고요. 네, 5%, 5% 두 번 했어요. 예, 지금 26,000원대니까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십니다. 축하부터 드릴게요. 네, 네. 예, 연초부터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 들고 계셔서 참 부럽습니다. 어제 장에서 5%나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예, 이상회 대표님 바꿔드릴, 잠시만요. 의견 듣기 전에 6인의 자문위원단은 락앤락 어떻게 보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보유 의견이 가장 많네요. 네 분이시고요. 오히려 더 사라가 한 분이 계시고, 비중을 그래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바꿔드릴게요. 이상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26,000원대 사셔서 물타기도 하고 했는데 그 보람이 지금 느껴지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네.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참 목소리에도 여유가 보이십니다. 일단 제가 보는 방법으로 한번 봤을 때는요. 지금 네. 좀 더 홀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네. 드리냐면 락앤락 자체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증시 모멘텀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시진핑 체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한번 보는 게 인프라 구축하고요. 그리고 점진적인 소비 확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인프라 구축과는 거리가 멀지만 점진적인 소비 확대를 통했을 때 당연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 빨리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 뭐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도 뭐 마트 같은 데 많이 가보시겠지만 락앤락과 비슷한 종류의 뭐 밀폐 용기 같은 거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락앤락이 참 잘하고 있는 게 동남아 시장까지 개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적인 추이를 봤을 때도 지금은 낙폭과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좀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1차적인 만약에 목표가를 한번 잡는다면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한 2만 9천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 한번 보시면 박스권 자체에 지금 돌파를 했는 흐름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수급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의 수급 또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도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매도 물량은 많이 잡히지 않죠. 대부분 다 매수 물량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바뀜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고 지금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만 9천 원대까지 급등을 안 하더라도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락앤락 같은 종목도 다른 종목군에서 좀 찾기 힘든 종목군이 아닌가. 그래서 락앤락 같은 종목도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은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팔지 마시고 한 2만 9천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네. 예, 수익 보고 꼭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기분 좋게 이렇게 전화를 또 끊고요. 문자 봐야겠죠. 앞서서 현대 위아 봐드린다고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현대 모비스고 현대차 기아차도 다 빠지고 현대 위아도 2.78% 급락이 나옵니다. 두 분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보내신 분이 현대 위아를 16만 2천 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3832번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손절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도 알고 싶다고 적으셨고 또 3514님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이에요. 18만 8천 원 30%. 왜 이러죠? 이 주식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질문을 적으셨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역시 환율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은요, 엔저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은 자동차 주 관련해서는요, 일본의 지금 도요다나 도요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한 30% 지금 12월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포드 자동차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자동차 주가들의 상승은 거의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내수 시장 자체도 좀 침체기로 그리고 해외 차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분위기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재료가 더 이상의 재료가 시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는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분기 실적을 통한 일단 순간적인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려 가지고 한번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재의 흐름은요. 일단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자동차 쪽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반등은 짧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속적인 뭐 추세적 상승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요. 15만 6천 원, 15만 5천 원에서 15만 6천 원을 하회한 경우 종가상으로 하회하여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요. 손절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요. 한 17만 원 선에서 17만 5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신다면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만 원 매수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18만 8천 원 매수하신 분들도요. 그 가격 되면 한 번쯤 끊어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대 위아 그리고 또 자동차주에 대한 남은 원장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또 종목 봐야겠죠. 코스맥스를 봐드릴 텐데요. 45,200원에 10% 들고 계신 분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속보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3.8%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문자 바로 또 가겠습니다. 코스맥스 45,200원에 10% 하신 분 풀어드릴게요. 예, 뭐
지금 속보 나갔던 거 성장률로 보시면 2.8%인데 생각보다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올해는 2.8%. 예예, 그러니까 예. 주식 뭐 계속 4% 작년에 했을 때는 4% 지금 또 3% 예상을 하다 또 2.8%까지 내려왔는데 그만큼 지금 녹록치 않는 시장이라는 걸 먼저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코스맥스를 잠시만요. 이상훈 예. 대표님. 앞서서 제가 또 중국 지표 얘기를 잠깐 여쭤보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중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가요? 예.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꽤 높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이거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일단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보시더라도 어제 수출입 지표를 먼저 보실 수가 있겠는데 38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7분기 사이까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계속 기록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수출 자체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가 돌아가고 있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그만큼 흐름 자체가 조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오늘 다우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그만큼 경제 지표는 안 좋았지만 중국발 모멘텀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중국의 수출 자체가 늘었다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수입도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흐름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를 이어서 좀 풀어서 드리면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표현을 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이블 CNC라는 기업이 할아버지뻘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콜마가 아들뻘 되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랑 가장 다른 점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법인, 중국의 법인 자체를 늦게 개설을 했던 점이고 코스맥스는 일찍 좀 법인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 자체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던 결과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적인 추이를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저항 구간으로 어느 정도 발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은 45,000원을 뚫는지 여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지금 60일선이 걸쳐져 있거든요. 그만큼 60일선을 뚫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60일선을 만약에 못 뚫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코스맥스 말고 다른 기업들에게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유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45,000원 범위를 뚫느냐 못 뚫느냐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흐름이 좀 중요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나우콤 볼게요. 나우콤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 11,100원 비중 4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좀 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7008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나우콤 보기에 앞서서 남은 원장님께도 좀 시장 좀 물어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빠집니까? 1%나 밀리네요. 예, 사실은 네. 어저께 빠져야 되는데 오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외국인들의 전략들을 보면은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다음 날부터 소위 말해서 뒤통수 치는 거래를 상당히 좀 많이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전일에 적정한 수준의 조정이 있었다면 오늘은 좀 더 강한 어떤 매수세로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일에 조정이 없으니까 이제 또다시 사실은 울고 싶은 이런 굉장히 좀 긴장된 상태가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위축되는 부분이 현재 존재하지 않나. 따라서 현재의 시점은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오히려 좀 아주 안 좋은 악재를 가지고 있는 것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전체적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빠질 게 오늘 빠지는 거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예, 뭐 큰 걱정은 아니고요. 적정한 예. 수준의 건전한 조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0선도 깨고 내려가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나우콤 봐야죠. 11,100원에 40%. 예, 11,100원에 사셔서 지금 7,580원인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간을 꽤 보내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올라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에 대한 어떤 상승이 시작되기보다는 이제부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아프리카 TV 관련해서는요,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보다는 현재는 좀 이익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데일지라나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전, 3년 전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지금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나우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재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우콤의 13년 성장률, 분명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강화되면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최근 주가가 보시다시피 SNS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과 급락이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반등의 타이밍에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자를 주식 차트는요, 저는 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거든요. 자를 가지고 선을 두 줄을 그어봤습니다.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저항이 맞닥뜨려 붙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 부딪히면 돌파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요, 지난 고점에서 현재까지 저점에서의 38% 라인이 만 원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2차까지는요, 11,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한데요. 1차적으로 만 원까지는요, 매도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손절매를 한다면 직전 저점이 5,750원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손절매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윌비스 사고 싶은데 어떤지 물어보셨는데요. 두 번이나 여쭤보셨네요. 지금 순서입니다. 지금 순서에 바로 풀어드리죠. 2013님께서 매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래량은 많은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윌비스요? 네, 뭐 윌비스 같은 경우 테마주입니다. 예, 일자리 고용 관련주에,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의 늘지요 공약에 맞는 종목군이죠. 늘지요 뭐냐면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그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는 올리겠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윌비스 같은 경우에 고용 관련주로 해서 급등과 급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요, 지금 자리에서 사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일봉창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윗꼬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 구간으로 조금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산다면 차라리 이 윗꼬리를 돌파하는 시점에 사든가, 아니면 하단에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해보든가, 그두 가지 방법으로 좀 결정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표현을 좀 하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보시면 이 위에 윗꼬리를 돌파하는 구간, 1700원대 이상을 돌파를 좀 강하게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사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차라리 눌려졌을 때, 그러니까 하단에 1600원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하시는 방법, 그두 가지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눌림목 공략을 좀더 하시는 방법이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난주 종목 AS 하는 시간 이어갈 겁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상담해 주셨던 남은호 원장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한 주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종목 흐름이 어떻게 됐을지. 종목은 오로라였습니다. 오로라를 5,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5%라고 하셨었죠. 남은호 원장님 의견은 보유였던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니까 매수 시점은 좋았다. 5,000원을 안 깨면 1월에 이제 소형주가 강세장을 보일 때한 5,5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말 오늘 5,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남은호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오로라가 5,500원까지 와 있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그냥 들고 계세요? 예. 예, 그대로 들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1분기에 6,000원도 갈수 있겠다 하셨었는데 의견 변함없는지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유를 계속 하시고 있으니까 오르죠. 예. 예, 이름부터 오르라 다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를요, 5,500원 현 가격에서 하지 마시고요. 예. 아직 1월이 많이 남아있죠? 예. 네, 좀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5,800원 선까지는 일단 1월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본다면 5,800원 선에서 한50% 정도 매도를 하고요. 예.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6,000을 좀 넘어가는 수준에서 나머지 전략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 목표 가격 한 6천 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6천 원권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예. 예, 어떻게 좀 마음이 놓이십니까? 예, 한 6천원까지 가져가 보려고요. 예, 네, 그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청자님, 오로라 말고 다른 종목도 들고 계세요? 예.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좀 떨어졌어요. 아, 그러세요? 그 종목은 저희가 다음에 또 봐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로라 AS 해드렸고요. 이번에 이상로 대표님 종목 확인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전화를 통해서 봤던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영보화학이었어요. 매수가가 3,090원이었고 비중이 적지 않으셨네요. 55%. 시청자님께서는 일단은 11월에 기업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었고, 3개월 정도 더 투자할 여유가 있다 하셨었는데, 이상로 대표께서는 큰 변동성이 없을 확률이 높아서 3개월을 보느니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 지금 전화 연결을 잘안 되고 있기는 한데요. TV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이상로 대표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절반을 또 홀딩을 하시라고 그렇게 다시 또 작가분한테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절반을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3,15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때는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음식료업종으로 갈아타시면 분명히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종목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다시 전략 교체를 하는 방법도 여전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신 가격이 3,090원. 큰 차이가 아닌데요. 3개월 이 종목 가지고 지지부진한 거 그냥 지켜보느니 오히려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더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싶습니다. 영보화학까지 AS 진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님, 역시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2.75%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이어 3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함께 주요 선진국 경기 지표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여건이 올해 나아질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할 만큼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1,060원을 하회하며 개장한 이후 낙폭을 키웠습니다. 밤사이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원화 강세 기조에 힘이 실렸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당국의 개입으로 1,060원선을 유지해왔지만 중국 수출 지표 호조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올 유로존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 취약성이 201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일부 경제 지표들이 안정됐고 금융시장의 자신감은 현저하게 개선됐다면서 올해 연말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46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에서 각 부처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이 시각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받으기 위해서 문 활짝 열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계속해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가, 전문가 방송을 열 겁니다. 오는 13일 일요일이죠. 서울경제 샘플러스 전문가 오딘 전문위원이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가지신다고 하는데요.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또 주말 동안에는 날씨가 조금은 풀릴 거라고 하니까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잠시 오딘 위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CTC 바이오로 120%, 오뚜기로는 70% 정도의 수익률을 자랑했던 분이라고 하시네요. 이날 가시면 또 어떤 종목이 2013년에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을지 공개가 될 것도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577-745 하나번으로 문의주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전화 번호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 미국 증시도 올랐었고요. 근데 국내 증시 현재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990선까지 밀려 있고 장 초반에 2017까지 올라갔던 데 비교하면 27포인트나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죠. 오늘 중국 증시 많이 오르고 있을 뿐 대부분 아시아 증시도 많이 내립니다. 뭐 원달러 환율은 오늘 1060원도 깬 상태 되고요. 중국에서 발표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만큼 올랐다고 하는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펴는데 약간은 차질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분석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은 원래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 마련인데 앞서서 이제 남은호 원장님께서 어제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 물량이 나왔어야 됐는데 오늘 나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고요.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끝까지 시장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각에 나와서 여러분들 정말 봐드릴 거니까요. 또 걱정 마시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